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던 한겨레와 MBC, 이 MBC와 한겨레가 일본의 현지 취재를 하는데도 배제됐다고 한겨레 신문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자, 일본 현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외신들의 현장 취재를 하는 신청을 받았는데 여러 나라가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한국에는 통신과 방송 신문 여러 곳에서 신청했지만 자, 6곳의 신문, 통신,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자, 유일하게 한겨레 신문이 이게 탈락이 됐고 방송에는 KBS와 MBC, SBS 이 세 군데가 신청했지만 MBC가 탈락했습니다. 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언론사가 이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한국의 KBS와 MBC 이 두 곳만 딱 탈락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에서도 이 MBC와 이 한겨레가 얼마나 왜곡 조작 보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자, 이 현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지난번에 MBC 같은 경우는 거기 자막까지 조작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자막을 조작했다 할 정도로 일본 오염수가 무조건 나쁘다 안 좋다라고 하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일본 현지에서도 이 MBC와 한겨레 신문을 현장 취재 배제했다는 겁니다. 자,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자기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본 현지에서 볼 때도 한겨레 신문과 MBC가 이거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난을 하고 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의 왜곡 조작 가짜 뉴스는 자, 일본 이웃 일본도 이미 정평이 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을 운전하는 도쿄 전력은 지난 7일 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 일본 주재 외신을 상대로 현장 취재 제안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쿄전력은 일본 주재 외신 취재를 지원하는 일본 포린 프레스 센터, 일본 포린 프레스 센터를 통해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설비를 안내하는 현장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신청서를 내달라 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이 알퍼스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데 여기에 해저터널 등을 둘러볼 수 있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본 도쿄 주재 중인 상당수 한국 특파원들이 취재 신청을 했습니다. 일본 프레스센터는 닷새 뒤인 12일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신청을 한 6곳의 한국의 신문 통신사 중에 유일하게 한겨레 신문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통신사 한 그룹, 방송사 한 그룹인데 신문 통신사는 6개, 그중에 한겨레 신문만 탈락을 했고 방송사는 KBS와 MBC와 SBS 이 세 곳을 신청했는데 한국의 MBC가 탈락했다는 겁니다. 자, 도쿄전력은 이에 앞서서 두 차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취재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있었던 현장 취재에는 각각 한 개씩 한국 언론사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취재의 형평성 등의 선정 기준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일본 프레스 센터에 항의를 했지만 어떤 언론사를 선정할지는 주최자인 도쿄전력이 결정한다 하는 답변만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은 언론도 아니야. 당신들은 그냥 마구 저격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기사만 쓰고 있어. 왜곡 조작하고 있어. 이런 의견을 갖고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밝혀서 그렇지만 MBC가 만약에 이런 보도를 한다면 MBC도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왜 MBC만 제외했냐. 자, MBC가 무섭냐 이런 식으로. 진실을 보도하니까 이렇게 피했다. 또 이런 식으로 왜곡 조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도쿄전력의 취재 언론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가장 비판적으로 보도해온 두 언론사만을 꼭 집어서 제외했다. 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서 이 주장했던 투명성 공개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게 논란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의 총리로서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만전을 기하면서 한국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면서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인 비판 언론에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비판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겨레와 MBC는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는 그런 보도, 가짜 뉴스를 하는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 한겨레신문이 이 같은 보도에 대한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자, 한겨레신문의 이 댓글에는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자, 한겨레와 MBC의 괴담 수준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한겨레나 MBC는 북한 가서 취재를 하면 대접받을 텐데 왜 일본에서 이렇게 비꼬는 댓글도 있습니다. 아마 북한 가서도 이 가면은 북한도 또 왜곡 보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왜곡 보도 본능이 있어서 어디 가도 왜곡 조작 보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론계에서조차 한겨레 이 같은 보도를 한겨레와 MBC의 정파성과 반일 선동 편파 뉴스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는 이게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MBC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겨레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가짜뉴스 많이 한다고 이 보도 제외됐어요. 마치 이렇게 자기 자백을 하는 것 같다 하는 반응입니다. 중앙일간지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쿄전력이 한겨레와 MBC를 현장에 데려가서 아무리 팩트 위주로 설명을 잘해도 나쁜 쪽으로만 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비판만 당할 기회를 왜 만들겠냐. 그렇게 도쿄전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MBC와 한겨레는 데리고 가보면 엉뚱한 거. 자, 이 격까지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할 것 같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막을 조작해가지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신문은 자, 이 사실 기준에서 팩트를 써야 되는데 팩트를 쓰지 않고 신뢰성을 담보받지 못하는 이런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도 못하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MBC는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언론사다. 뭐 언론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언론사인 척하는 한쪽 정파를 편들어주고 있는 정파의 홍보 매체가 아닐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미 이게 정평이 나 있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